궁금한 건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다양한 기타로 명곡 도전하기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지난 시간 오지 오스본의 크레이지 트레인을 다양한 기타로 연주해 보았었는데 이외로 다양한 기타에서 꽤 멋진 조합의 사운드가 연출되기도 하였으며 어떤 기타들은 태생적인 특성 때문에 연주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. 네. 오늘도 정말 재밌는 기타와 곡을 준비해봤습니다. 은총씨가 메탈 장르에 최적화된 기타들로 존 메이어의 곡을 연주해 주실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고 있다 이렇게 세대고요. 네. 여기 팬더 USA 짐 루트 스트라토캐스터 EMG가 박혀있고요. 네. 여기가 바로 아이바네즈 RGR521. 네. 역시나 메탈에 최적화가 된 기타입니다. 딱 봐도 그냥 바로 데이브 머스테인 그라인 V EXP 모델입니다. 뭐 그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이게 데이브 머스테인 형님의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최근에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. 저 아마 저랑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데이브 머스테인 형님 젊었을 때 보니까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가 머리 기른 것 같다는 생각, 전 생각을 최근에 했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다시 케빈 데브라이너 사진을 보고 네. 케빈 데브라이너 젊었을 때 사진을 보고 머스테인 형님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아 되게 웃겼다. 근데 여튼 오늘은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게 이거를 현 PD님이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. 뭐 사실 원래 보통 이제 제가 기획안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? 이제 정해주시는 편인데 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청자와의 소통에 또 한 편이지 않나. 거기 그죠. 저희 오조스본 편에다가 네? 어떤 분이 존 메이어 거를 메탈 기타로 뭐 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했는데 아마 그게 아이디어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요 특집 같은 경우는 네. 정말 머릿속에 기타랑 주제를 정해주시면 그 그냥 막 던져보세요. 던져보시면 저희 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면 준비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. 네. 그리고 이게 이거는 재미있는 거 플러스 실제로 기타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가 또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근데 오늘 세대의 기타는 불가능한 장르에 도전하는 기타들은 절대 아닙니다. 네.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이 외관만 그죠? 잘 안 어울리는 것뿐이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타들이다. 그죠? 좋아요. 좋습니다. 가볼게요. 좋습니다. 자, 리프 먼저 가보겠습니다. 쭉쭉. 그 다음 타자는 네. 알바네즈입니다. 뭐 소리 좋겠죠? 가보죠. 느낌이었고요. 그냥 되죠. 다음은 짐 루트. 짐 루트로 이런 걸 네. 치더니. 뭐죠?
오케이. 좋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. 왜냐면 이 메탈에 특화된 기타를 가지고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줄창 그냥 그 하이게인 사운드만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, 그죠. 클린 사운드도 있고 가끔은 이제 이펙터를 풍성하게 매겨서 공간계를 촉촉하게 적신 그런 사운드도 연출할 때도 있고 하이게인 사운드도 뽑아낼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잘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솔로 가봐야죠. 오, 좋아요. 짐루트 시그네처 같은 경우는 현피디님이 네? 팬더 기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입니다. 모델이거든요. 이 알바네즈 사운드를 갑자기 들으면 뭔가 되게 엘리트해진다. 소리가 갑자기 좀 그런 느낌 들어요. 여전히 똑같습니다. 훌륭하죠. 네. 다음은 마지막으로 데이브 머스테인. 일단 이거는 치기가 힘들죠. 네. 이게 서서 치면은 정말 편한 기타인데 앉아서 치면은 참 불편한 기타 이거죠.
좋습니다. 저는 오늘 모든 사운드를 듣고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, 이 보는 거, 그러니까 디자인 빼고는 완벽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참던 웃음이 터져버렸네. 싱글 픽업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그 뉘앙스, 이렇게 약간 섬세하면서 이 연주자의 뉘앙스에 따라서 세게 쳤을 때는 툭 치고 나가지만 약하게 쳤을 때 이렇게 간질간질 이렇게 하는 그런 디테일한 느낌보다는 확실히 이게 다 이제 험버커 기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무심하게 혹은 조금 거칠게 툭툭 내뱉는 듯한 이 뉘앙스가 느껴졌다의 차이뿐이지 이 기타를 가지고 존 메이어의 곡을 연주하면 안 되느냐, 절대 그렇지 않다. 연주해도 된다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.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기타를 바라볼 때 전제 조건을 깐 게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으면은 네? 그 뮤지션이 썼던 장비를 최대한 팔로우하면서 구입을 해봐라. 그러면은 네. 거의 비슷한 톤이 날 것이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이제 존 메이어가 이제 PRS에서 이제 실버 스카이를 쓰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존 메이어가 쓰는 오리지널 뭐 그 이제 존 메이어 이제 시그네처로 나왔던 그 존 메이어만 가지고 있는 그 블랙원을 못 가지다 하더라도 비슷한 스펙의 60년대 초반 기조를 가진 스트랫을 쓴다던가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쓴다던가 그 외에 이렇게 쫓아가는 방법도 네. 있죠. 근데 그 어떤 부분에서는 뭐 오늘도 좀 들으셔서 느끼시겠지만 네. 정말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고 픽업도 지금 보면 얘는 덩컨, 그쵸? 얘는 베어너클, 네. 얘는 EMG 지금 그쵸? 뭐 거의 그거잖아요. 그 이 메탈에서 시원시원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 우리가 거론하는 픽업들의 대명사 맞아요. 같은 거죠.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사실 뭐 짚노트 소리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되게 쫀득쫀득하게 잘 나고 맞아요. 그리고 EMG 픽업이 뭐 대단하게 메탈만 잘하는 게 아니라 EMG가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. 깨끗한 클린. 맞아요. 깨끗한 클린. 그리고 던컨도 마찬가지고 뭐 던컨 하면은 뭐 사실 안 쓰인 뭐 기타를 찾기가 어려울 그죠. 정도로 브랜드별로 뭐 웬만하면 다 있죠. 뭐 팬더에서도 뭐 던컨이 달렸었던 모델이 있었고 뭐 여러분 제임스 타일러 초창기 모델은 이제 던컨을 리와인딩해서 썼던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2007년도 리미티드 에디션 이제 스튜디오 엘리트 풀옵션이 그런 기타였고 뭐 베어너클도 마찬가지죠. 뭐 클린톤부터 이제 드라이브톤까지 이제 해상도 높게끔 깔끔 해상도가 높고 이제 잡음 없이 깔끔하게 올라와주는 기타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 치면서 뭐 이렇게 빈티지함이 덜하다 뭐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거 맞아요. 여기 저기 다 잘 묻네. 좋은 기타네.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세죠. 이걸 들고 이런 장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죠. 이거 사셨으면은 이제 메가데스 형님 가시고 근데 이제 이 짚노트 시그네처나 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두 기타들은 그냥 뭐 뭐에 갖다 대도 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죠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저희가 이 계속해서 이 다양한 기타로 명곡 도전하기 컨텐츠는 이어 나갈 예정이고요. 오늘 시청자분께서 던져주신 주제를 가지고 참 재밌게 저희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묻혀봅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